까지 받고. 자, 근데 물론 이제 강의하는 저도 건강이겠지만 여러분들도 건강하셔야 자리를 지킬 수 있죠. 예, 그래서 합격을 하셔가지고 예, 동방 예, 이 바닥을 뜨셔야죠. 그죠? 예, 여기 오래 있어봐야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올해 잘 마무리하셔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공급량의 변화하고 뭐를 공급의 변화를 이제 여러분들이 구별하자고 했을 때, 그럼 여러분들이 가능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시장에서 예, 주택에 대한 공급을 증가시키고 싶은 거예요.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서. 그죠? 예. 그러면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어요? 가격을 우리가 인상이 되면 주택 가격이 뭐 하면 예, 상승이 하게 되면 이 주택에 대한 공급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그죠? 근데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가격만 변해서 늘리는 건 아니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뭐가 있겠어요? 뭐 시장 이자율이 하락했거나, 그렇죠? 건축 기술이 발달했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해도 뭐는 증가할 수 있다. 예, 네, 공급은 증가할 수 있죠. 근데 가만히 보시면 얘는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얘를 변화를 주는 거는 이것 말고도 무진장이 많죠. 그렇잖아요. 그럼 얘가 변한다는 거는 여기 좌표상에 있는 요 가격이 있죠. 얘가 변해서 뭐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요게 변하는 것은 우리가 용어상에서 공급량의 변화라고 그러고, 얘는 고정되어 있는데 얘 말고 다른 애들이 변하면 여기 있는 이 공급 곡선이 이렇게 이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이건 우리가 용어상에서 무슨 변화? 그렇죠. 공급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좌표상에 있는 가격에서 변하는 것은 공급량의 변화 또는 수혜량의 변화라고 용어를 얘기하는 거고, 가격 말고 다른 애들이 변한 것은 수혜의 변화 또는 공급의 변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공급량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요인은 요거는 해당 재화의 뭐가 변한 거예요? 가격이 변한 거예요. 다른 애들은 다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이거 하나만 변한 거죠.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동일한 공급 곡선 상에서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요. 그죠? 요게 하나의 선이잖아요. 요 선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는 뭐만 변했다는 거예요? 가격만. 그죠? 이해하시겠나요? 이해하면 간단한 거예요. 이해하면 나오면 그냥 무조건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공급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요인은요, 해당 재화의 가격 있죠. 이외의 요인이 변한 거예요. 그러면 가격 이외의 요인이 있죠. 이자율이 변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 노동자의 임금이 변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 이자율이 변해서 그럴 수도 있고, 정부의 규제가 변해서 그럴 거고, 다양한 요인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여러 개예요. 그죠? 그러면 결과가 얘는 공급 곡선의 뭐로? 그렇죠. 이동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구별할 수 있으시겠나요? 네. 그러면 공급 곡선의 이동으로 공급량이 변하는 경우 있죠. 걔를 우리가 공급의 변화라고 했어요? 공급량의 변화라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공급의 변화죠. 그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얘기죠. 공급 곡선의 이동으로 공급량이 변하는 경우, 이를 부동산
이걸 공급의 변화라고 한다. 그러면 맞는 표현이잖아요. 곡선의 이동으로 얘가 변한 거니까. 그러면 용어상에서 무슨 변화? 공급의 변화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부동산 공급량의 변화다 그러면 틀리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공급량 여기서 공급 곡선이 이동했다는 얘기는 가격은 그대로란 얘기예요. 가격 말고 다른 애들이 이동했다는 거예요. 좌우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거를 실전에서는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 인해 수요량이 변하는 경우에 이를 부동산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 그래서 틀리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얘를 재활용을 하면은 공급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몇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요거를 냈던 사람이 문장을 조금 바꿔서 나오는 거예요. 수요를 뭐로 바꿔서? 공급으로 바꿔서. 이게 이제 요걸 내가 정확하게 알고만 있으면. 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오든 어떤 문제가 나오든 간에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면 어쨌든 간단한 거예요. 어쨌든. 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3, 4월에는요, 전체적으로 이 복습을 하실 때 경제가 취약하시면 경제 위주로, 경제가 정리가 되면 정책편까지는 그냥 갈수 있어요. 쭉 해서. 왜냐하면 이제 정책에 가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조세 전가와 귀착 이런 거 배우죠. 그게 균형의 이동이라고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조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가 발생한다고요. 그죠? 예, 그런 과정을 거기서 배우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해보시고 또 여러분들 간에 논의도 해보시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돼? 이게 어떤 거야? 그러면 한 분이 한번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이거 아닌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거라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납득이 되면 관계가 없는데 납득이 안 되면 중지를 모아갖고 야, 학교원생 불러와봐. 그래가지고 와서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다음 페이지. 그래야지 경제가 끝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시장론, 그다음에 정책론 여기까지 갈 때는 딱히 어려운 것 없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투자론 들어가서 이제 용어가 또 낯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되면은 어느 정도는 문제를 보면 답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여러분들이 조금씩 자신감을 갖기 시작해요. 원래 모의고사 봤을 때 성적이 20점, 30점이었는데 갑자기 성적이 40점, 5점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공부에 재미가 붙기 시작해요. 되는구나.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60점이 넘길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공부에 탄력이 붙기 시작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무난하게 가는 거예요. 무난하게. 이제 중요한 시기로 이제 우리가 들어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 81페이지 가시면 공급 변화율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제목이 무슨 변화율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공급량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공급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요인이니까 얘는 가격 이외의 요인이니까 한두 개가 아니겠죠. 무수히 많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얘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요, 주택 가격이 변한 게 아니라 주택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하는 재료 있죠. 그 재료의 가격이 변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토지도 필요하죠. 예, 그때 토지의 표현을 이렇게 해줘요. 주택 건설용 택지 가격이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이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은 줄어들 거고, 이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건설 노동자의 임금도 변할 수 있다, 없다? 이것도 변할 수 있죠. 또 시장 이자율도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도 변할 수 있죠. 근데 부동산을 공급할 때는요, 물리적인 공급은 쉽지 않지만 대부분 용도 변경을 통한 공급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뭐도 줄수 있냐면 정부의 공법상의 규제 있죠. 이 규제가 강화가 되면은 공급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지만 이게 완화가 되면은 공급은 어떻게 돼요? 늘어날 수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이라고 또 나오죠. 그러면 가격이 앞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죠. 그럼 공급은 어떻게 돼요? 공급은 감소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공급자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윤이 더 큰 시점에서 팔고 싶겠죠. 그렇잖아요. 그럼 가격이 앞으로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면 더 오른 다음에 파는 게 유리하죠. 그렇겠죠? 공급자들이니까. 여러분들도 원래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의 시세가 한 5억이에요. 이걸 시장에 팔려고 매물로 내놨는데 이 시세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하반기 되면 한 6억 이상도 된대요. 그럼 5억에 팔아요? 6억에 팔 때고요. 그쵸?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럼 매물이 들어간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예. 예. 택지 가격입니다. 예. 택지 가격. 뭐, 단어가 안 보이면 얘기하십시오. 바로 수정해 드릴 테니까, 크게 적어 드릴 테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얘를 변화시켜 주는 요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가능해서 주택가격이 계속 오른다, 오를 수 있다는 얘기는 수요가 계속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늘어났는데 공급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시장에 내놓은 매물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세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확대해서 생각하신 건 좋은데 중요한 거는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만 갖고 따지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걸 앞뒤로 계속 확대 해석하게 되면요. 계속 돌아요. 계속.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은 계속 도돌이 표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예, 계속 물어보는 것도 필요해요. 예,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 82페이지 가시면, 거기 중간에 문제로 확인하기 이렇게 해놨죠. 거기 보면 1번에 지역 지구제 같은 정책을 통해서도 공급을 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공법상의 이 행위 규제를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지문에 보면 노동자 임금이나 시멘트 가격과 같은 생산 요소 가격의 하락은 공급을 증가시킨 요인이 되죠. 네, 4번에 봤더니 기준금리의 하락은 이자 비용을 감소시켜서 부동산 공급자의 수익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싼 이자로 자금을 조달해서 우리가 건축을 했으니까 오히려 이익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구별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부동산 공급이라고 있어요. 예, 부동산 공급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제 부동산 특성을 보시게 되면 부동성이라고 있죠. 부동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공급은 위치의 공급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부증성으로 인해서 비탄력적인 공급이라고 그러고요. 비탄력적의 의미는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비탄력적이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안 돼요? 이게 가격이 변할 때 양을 쉽게 늘리지 못한 상태 있죠. 예, 가격의 변화에서는 양의 변화가 적은 상태를 우리가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요. 비탄력적. 좀 이따 이제 탄력성 할 때 또 배우실 거예요. 그죠? 오늘 뭐 되려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균형 다 정리하고 탄력성도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용어의 이해가 되면 어느 순간에 경제가 그렇게 어려운 애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용어의 이해만 하시면은. 자, 그 다음에 개별성으로 인해서 독점적인 공급이 돼요. 개별성이라는 거는 모든 토지의 위치가 틀리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특정한 위치에 있는 요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독점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여러분 시험에 개별성으로 인해서 비탄력적이자 비독점적인 공급이 되게 한다 해서 틀리게 나온 적이 있어요. 독점적인 공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토지의 공급이라고 있는데요. 이 토지의 공급에 보시면요. 물리적인 공급이 있죠. 예, 이거는 불가능해요. 이건 왜 불가능하냐면 이게 있어서 그래요. 예, 부증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인 공급 곡선이 있죠. 이 곡선은 수직선으로 나타나요.
용어상에서는 완전 비탄력적. 부호로는 영어로 표시해요. 이렇게 수직선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100평방킬로미터에 우리가 토지 양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변하더라도요. 예, 가격이 변하더라도 이 양이 변하지 않는 경우를 얘기를 해요. 가격이 만약에 계속 올라가도 이거예요. 가격이 계속 떨어져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경제적인 공급이 있죠. 얘는 가능해요. 뭐가 있어서?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용도 변경을 통한 공급은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는 경제적인 공급 곡선이 있죠. 공급 곡선은 기울기가 우상향이에요. 이건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지만 이런 거예요. 우리 인류가 거주하고 있는 지구 있죠. 예, 지구는 단 하나의 거대한 토지 자원이잖아요. 그렇죠? 얘가 면적이 만약에 100평방킬로미터에 해당이 된다라고 그랬을 때 이 면적은 우리가 변화를 줄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이 중에 70%는 임지로 쓰고 있고요. 이 중에 20%는 농지로 쓰고 있고요. 이 중에 10%를 우리가 택지로 쓰고 있을 때 만약에 시장에서 택지 수요가 증가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여기서 이걸 늘려줄 수는 없어요. 그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임지의 일부를 뭐로? 택지로. 농지의 일부를 뭐로? 택지로 전형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공급 곡선은 기울기가 이렇게 우상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얘는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하게 바뀌었죠. 이거는 용도 변경을 통해서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온 거지 이 양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공급 곡선은 기울기가 어떻게 우상향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여러분 시험에 우하향한다라고 해서 틀리게 준 적이 있어요. 그게 그 문제의 답이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가시면은 단기하고 뭐가 있어요? 장기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의 단기라는 건요. 생산 요소의 이동이 있죠. 예, 이동이 제약을 받는 시기를 우리가 단기라고 그래요. 그죠? 만약에 시장에서 주택 수요가 증가했어요. 그럼 주택 공급을 늘려줘야겠죠. 근데 단기에는 이걸 이동시키기 어려워요. 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일단 부지가 확보가 돼야 되고요. 인허가도 받아야 되고 건설하려면 자금도 필요하잖아요. 인력도 필요하죠. 걔들을 우리가 조정하기까지는 짧은 시간에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기에는 공급을 많이 늘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단기에는 공급이 비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급하게 나타나요. 근데 장기가 되면요. 생산 요소의 이동이 이제 완화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면 이제 부지도 확보했고요. 인허가도 받았고 자금도 확보했고 인력도 확보가 된 거예요. 그러면 공급이 늘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늘어날 수 있죠. 그래서 장기는 우리가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얘는 기울기가 급하다라고 얘기하고요. 얘는 기울기가 완만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걸 가끔 여러분 시험에 지문으로 써요. 단계하고 장기에 대한 거. 예, 그 정도는 이제 구별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시면은 이제 경제에서 세 번째 이제 파트인 수요와 공급의 균형으로 가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요. 균형 가격하고 이제 균형 거래량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해드린 것 같아요.
자, 칠판상에 보면은 이 표에 그 가격이 50원, 100원, 150원 이렇게 명시되어 있죠. 거기에 따라 수혜량과 공급량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의 균형 가격은 100원이 돼요. 그죠? 왜 100원이 되냐면 균형 가격 하에서는 수혜량과 공급량이 일치해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무슨 상태다? 이게 균형 상태예요. 지난번에 그거는 설명해 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이상 균형 상태에서는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다 만족하는 상태라고 그랬죠. 둘 다 이윤을 얻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가 유지가 돼요. 근데 가격이 100원에서 50원으로 떨어지죠. 예, 가격이 하락했더니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늘었죠. 공급량은 줄었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어요? 어? 아까 배운 거. 수요 법칙하고 공급 법칙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하고요.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균형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요. 이 상태에서는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아지죠. 네, 이 상태 발생하는 걸 우리가 초과 수요라고 그래요. 초과 수요 상태에서는요. 수요자 간의 경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거예요. 수요자 경쟁에서.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된다? 상승해요. 자, 그런데 가격이 150원으로 상승하죠. 그랬더니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고 공급량은 어떻게 돼요? 늘어나잖아요. 이것도 역시 수요 공급 법칙이 작용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아졌잖아요. 이 상태를 우리가 초과 공급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초과 공급에서는 공급자 간의 경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금 마스크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마스크 한 매의 가격이 6천 원까지 치솟았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시중에 보면 누군가가 또 물건 빼돌려가지고 그 다섯 매짜리 마스크 있죠? 예, 그게 2만 5천 원의 가격표가 붙어서 판매하는 곳도 있어요. 그게 터미널에서 봤어요. 그게. 근데 원래 평상시에 마스크 판매는 한 매 또는 두 매 정도로 판매하지 다섯 개씩 묶지는 않은 거예요. 그는 처음에 공적 판매할 때 다섯 개 묶어서 팔았던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걸려 있어서 이렇게 표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같이 마스크 구하기 힘들다고 그러는데 이 점포는 마스크를 파네. 근데 여기 보니까 가격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건 줄 알았어요. 이게 한 매로 보고. 이제 2,500원이면 야, 가격도 싸게 파는 거네. 근데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2만 5천 원인 거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게 다섯 매 묶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평균적으로 2,500원 다섯 개 하면 12,5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배 장사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마스크에 부족하니까 수요에 비해서.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뭐가 돼? 수요자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죠. 원래 2,500원인데 누군가가 여기 내려갔는데 건물 앞에서 한 매 5,000원이라고 막 흔들어 보세요. 재고 50매밖에 없어요. 그러면 5,000원 주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생겨난다고요. 그러면 금방 팔릴 것 같으면 누가 뭐라 그래요? 내가 6,000원 주니까 나한테 다 파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자 간의 경쟁에서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내일 발표하는 거예요. 끝났다고. 이 사태가. 다 끝난 거라고. 그죠? 더 이상 마스크 안 하고 다니셔도 된다고. 이럴 때 틀림없이 창고에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이게 이제 원래 가격으로 어떻게 돼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떨어지기 전에 어떻게 돼요?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갑자기 이 앞에 마스크가 한 수천 매가 깔리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는 얼마라고 했다가 5천 원 그랬다가 거들떠 안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4천 원, 3천 원, 2천 원. 그죠? 저쪽에서 누가 하나가 차가 트럭이 하나 딱 쓰더니 앞에 또 수천 매 깔아놓고 우리는 한 매당 500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안 되면 재고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수요에서 공급이 많아지면 공급자 간의 경쟁에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예.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84페이지에 가시면 거기 중간에 이 그림 나와 있죠? 예. 그림이 이제 이런 거예요. 요렇게 돼 있었을 때요. 시장, 요렇게 수요 곡선하고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게 균형이라고 그러고요. 여기서 결정된 가격이 균형 가격이고요. 이게 이제 균형 거래량이에요. 균형 가격 하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해요. 근데 이 상태에서 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110원으로. 그럼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어요.
그죠? 근데 공급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대로 그대로 할 거예요.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얘는 50으로, 얘는 얼마로? 150으로. 그러면 수입에서 공급이 많아진 상태죠. 그러면 이 상태가 무슨 상태가 되냐면 초과 공급이에요. 그러면 이제 공급자 경쟁에서 가격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109원으로 떨어지죠.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면은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공급량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이 조정 과정을 거쳐서 다시 균형 상태로 회귀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 만약에 이것도 150원으로 해드릴까요? 가격이 만약에 50원으로 떨어지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근데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그러면 여기서 무슨 상태가 발생해요? 초과 수요가 발생해요. 그러면 이제 수요자 간의 경쟁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거예요. 51원으로. 가격이 올라가니까 공급량은 어떻게 돼요? 늘어나겠죠. 근데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 조정 과정을 거쳐서 다시 무슨 상태로? 균형 상태로 회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요, 단기적으로는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에 의한 불균형이 발생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항상 균형 상태를 유지해요. 그래서 항상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남거나 모자람이 없는 상태가 돼요. 그런데 이 균형이라는 거는 이동할 수도 있다 없다. 예, 이동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여기 계산 어차피 이따가 하실 거니까 그때 또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균형 또는 균형점의 이동을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요거 이동을 할 때는요, 일단 조건을 어떻게 해주냐면 이렇게 줘요.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이게 그 공급 곡선이 있죠. 예, 공급 곡선의 균형 상태를 가정한다고 줘요. 이게 그러니까는 이제 이 조건 하에서는 지금 이 상태라는 거예요. 얘가 100원이고요. 이게 100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딱 무슨 상태예요? 균형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 여기 있던 요 균형점이 있죠. 얘가 이동한다는 거예요.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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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또는 아래 위, 또는 좌우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 변화를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요. 이거요. 수요하고 공급 중에요. 한쪽만 이동하는 거예요. 한쪽만. 그러면 이제 조건이 이렇게 돼요. 자, 공급은 불변인데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균형 거래량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균형량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공급이 불변일 때 수요가 증가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거래량은 어떻게 돼요? 거래량은. 이 거래량은 증가해요. 근데 증가했는데 뭐만 늘어난 거냐면 수요만 늘어난 거예요. 수요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수요가 증가했죠. 예. 얘는 불변인데 소득이 늘어난 거예요. 소득이. 그러면 소득이 늘어난 거하고 공급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급은 변하지 않는데 소득이 늘어났으니까 수요만 늘어나는 거예요. 뭐만 늘어났다? 수요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얘만. 그죠? 그러면 이렇게 돼 있을 때 공급은 그대로 100인데 수요만 110으로 늘은 거예요. 그럼 무슨 상태가 되냐면 초과 수요잖아요. 그러니까는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네, 그래서 이 가격은 뭐한다? 네, 상승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다 왜 그 변화까지도 표시해 주냐면 실전에서 그렇게 나와요. 실전에서. 실전에서 나온 건 뭐냐면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있죠. 네, 이게 하락하게 되면 공급이 있죠. 네,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간다 또는 좌측으로 간다 이런 것도 있죠.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이제 공급할 때 되겠지만, 그래서 요 변화를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공급은 불변인데 수요가 감소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수요가 감소한 건 뭐냐면 소득이 줄은 거예요. 소득이. 소득이 줄어드니까 100원 주고 소비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죠? 그러면 공급은 소득이니까, 소득이 변한 거니까 공급은 변화가 없을 거 아니에요. 소득이 줄어들었으니까 시장에서 소비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뭐 80으로. 그러면 자,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아진 상태가 되죠. 그럼 무슨 상태가 돼요? 그 초과 공급이 되니까 가격이 하락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도 공급이 불변할 때 수요가 감소하면 양은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데 뭐만 줄었다는 거예요? 수요만 줄었다는 거라고요. 수요만 줄었으니까 무슨 상태가 돼서? 초과 공급 상황이 되니까 가격이 뭐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락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들은 그냥 얘 100이고 얘도 100이었다고요. 100이었는데 얘도 100이었는데 얘가 110으로 늘은 거고 얘도 같은 100이었는데 80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그러니까 뭐만 변한 거예요? 그렇죠. 수요만 변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거꾸로 수요가 불변인데요. 공급이 증가했대요. 그죠? 예, 네, 그럼 공급이 증가한 게 뭐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있죠. 예, 네, 임금이 하락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한 거잖아요. 그거는 수요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요는 그대로인데 여기 있는 이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하락하니까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한 거잖아요. 그러면 공급이 어떻게 돼요? 공급이 증가하죠. 근데 뭐만 증가했다는 거예요? 공급만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무슨 상태가 되냐면 얘는 100인데요. 얘가 100에서 얼마로? 110으로 늘은 거예요. 그럼 무슨 상태가 되겠어요? 초과 공급이니까 가격은 하락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틀리게 해줬어요. 증가하는데 감소한다고.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하락하게 되면 균형 거래량은 감소하고 균형 가격은 하락한다. 이렇게 준 거예요. 그렇게. 문장을 그렇게 바꿔서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림을 그려서 하기보다는 일단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시겠지만 균형 상태잖아요. 여기서 수요 곡선이 이쪽으로 올라가잖아요. 어느 쪽으로. 그리고 공급 곡선은 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디로? 얘네들이 위에서 움직이면은 다 초과 수요 상태예요. 그럼 가격은 다 상승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밑에서 움직이면 가격은 하락하는 거예요. 초과 공급 상황이 되니까.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수요가 불변인데요. 공급이 줄었대요. 왜 공급이 줄었겠어요? 조금 아까 이대로 건설 노동자 임금이 상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 요소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공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거죠. 뭐만 줄어든 거예요? 공급만. 왜? 생산 요소 가격의 변화는 수요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공급만 줄었으니까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줄었는데 공급만 줄은 거죠. 예, 그러면은 무슨 상태가 되겠어요? 얘는, 그죠, 100인데 얘만 100에서 80으로 줄었으면 상대적으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하겠죠. 그죠? 이걸, 이게 이제 기초예요. 수요 공급의 4원칙이라고.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활용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어디만 이동했다는 거예요? 하나만. 한 변수만 변한 거잖아요. 근데 두 개의 변수가 동시에 변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동시에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수요하고 공급이 모두 뭐 하는 거예요? 이동할 때. 여기도 지금 하나만 이동하게 되니까 균형점이 이렇게 변하잖아요. 균형점이. 그죠? 예, 이동하는 관계인데 두 개의 변수가 다 변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요. 수요가 증가하고요. 공급도 뭐 했다는 거예요?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균형 가격이 있죠?
균형 거래량을 우리가 이제 알아볼 때, 그죠? 지금 여기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야? 응? 둘 다 뭐 한 거예요? 어, 그럼 얘는 증가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한 5월 달 이후에 선생들이 모의고사 문제를 주면 소득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건설 노동자 임금이 하락했을 때,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 증가하잖아요. 건설 노동자 임금이 하락하게 되면 공급도 늘어나죠. 그러니까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이렇게 안 주고 풀어서 들어올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잘 모르시겠으면 가장 대표적인 게 소득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공급의 증가를 잘 이해하시는 생산 요소 가격을 일단 생각하시면 될 거라고요. 그죠? 그러면 얘도 증가가 얘도 증가했으니까 얘가 증가했죠. 가격은? 가격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왜 알 수 없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 가격은요, 초과 수요 상태면 가격이 상승해요. 초과 공급 상황이면 가격이 하락하죠. 아니면 둘이 동시에 동일하게 우리가 움직였으면은 가격은 불변일 거예요. 여기는 그 표시가 없잖아요. 그냥 얘도 늘었고 얘도 늘었다는 거잖아요. 어느 게 더 많이 늘었다는 표시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수요의 증가하고요, 공급의 증가가 같대요. 그죠? 네. 그러면 양은 어떻게 돼요? 양은 증가하는 거예요. 얘네 공통점은 둘 다 뭐 한 거예요? 증가한 거예요, 증가. 이럴 때 동일하게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얘도 100에서 110으로 늘었으면요, 얘도 100에서 110으로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균형 거래량이 같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불변인 거예요. 이걸 이제 그림으로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요, 이렇게 주어지 이렇게 100이라고 있었을 때요, 뭐가 늘었냐면 수요가 증가했대요. 근데 뭐든 늘어났대요. 예, 공급도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여기 있던 균형점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동일한 가격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얘만 110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임이 동일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가격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균형점이 우측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둘이 동일하게 감소했잖아요. 그러면은 균형점이 좌측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거래량만 줄어드는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동일할 때 증가하고 그 증가가 똑같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감소보다 동일하대요. 아, 증가보다.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거래량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거예요. 둘의 움직임은 같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다라고 해놨죠. 그럼 무슨 상태가 되겠어요? 초과 수요. 초과 수요니까 가격은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100에서 150으로 늘었고요. 얘는 100에서 110으로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 후에 대한 것은 수요가 공급보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초과 수요니까 가격은 상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수요의 증가보다 공급의 증가가 크대요. 그러면 양은 어떻게 돼요? 양은 증가해요. 그러면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이 늘었다는 거죠. 그럼 무슨 상태겠어요? 그러면 가격은 하락하죠. 그러면 여기서의 변화를 보시면 이건 동일하잖아요. 움직임이 같으니까. 이것만 우리에게 데이터를 줘야 돼요. 같은지 얘가 큰 건지 얘가 큰 건지를 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동일한지 초과 수요인지 초과 공급인지를 판단해서 가격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반대로 얘가 이해가 되면 얘도 이해가 돼요. 수요도 감소했고요. 공급도 감소했대요. 수요가 감소하는 이유는 소득이 감소해서, 공급이 줄어든 이유는 생산요소 가격이 상승해서. 둘 다 감소잖아요. 그러면 양은 어떻게 돼요? 감소해요. 가격은? 그렇죠.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알 수 없냐면 어느 게 더 많이 줄었는지가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수요의 감소하고요, 공급의 감소가 같대요. 그러면 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양은 감소하는 거예요. 그죠? 예, 네, 그렇게 되면
가격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요. 얘가 100이라고 가정할 때 수요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 줄었다는 얘기죠. 근데 공급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줄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움직임이 같잖아요. 같으면 원래 이 균형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격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뭐만 줄어든다는 거예요? 양만. 움직임이 동일하면. 그래서 증가하는 게 똑같으면은 이게 우측으로 가고요. 균형점이. 줄어드는 게 똑같으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만 움직이는 거예요. 가격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그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수요의 감소가요. 공급의 감소보다 크대요. 그러면 거래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죠. 가격은요? 얘가 더 많이 줄었으니까 무슨 상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가격은 하락하는 거죠. 얘는 이제 불변이고요. 그 다음에 수요의 감소보다 공급의 감소가 더 크대요. 그러면 거래량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가격은요? 가격은 상승하겠죠. 왜냐하면 같이 줄었는데 수요가 100에서 90으로 줄었는데요. 공급은 100에서 50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얘가 줄어든 양이 더 크잖아요. 변화 이유를 보면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초과수요 상태가 되니까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화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게 항상 시험상에서 오지선다가 이것만 나오면은 예, 뭐 그래프를 그려서라든가 이게 대입을 하겠는데 지금은 그냥 지문 하나로 들어와요. 이렇게. 예, 보고 이제 순간적인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것도 꼭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자, 균형 상태인 시장에서 이렇게 해줘요. 균형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건축 뭐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을 때 균형 거래량은 감소하고 이렇게 틀리게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균형 상태라는 얘기는 변하기 전에 그러니까 거기 조건상에서 따로 주는 게 아니라 무슨 상태라고 줘요. 예, 균형이라는 얘기는 이게 둘이 같다는 얘기라고요. 이렇게. 같은 상태에서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뭐만 늘었다는 거예요? 공급만. 그러니까 거래량이 늘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감소한다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그 변화를 구별할 수 있으시면은 그러면 자, 요렇게 돼 있을 때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번에 움직임이 반대예요. 얘는 증가하고요. 얘는 감소한대요. 이럴 때 이제 균형 가격하고요. 균형량을 봤을 때. 그죠? 예. 자, 일단 양은 어떻게 돼요? 양은. 여기서의 양은 알 수 없어요. 왜 알 수 없냐면 어느 게 더 많이 증가했고 감소했는지가 표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은 상승해요. 왜냐하면 이 조건이 초과수요 조건이에요.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은 계속 어떻게 돼요?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 증가하죠. 예. 그 다음에 건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이 감소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배우신 거죠. 수요가 증가하면은 가격 어떻게 돼요? 상승. 공급이 감소하면은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수요를 보고 판단하셔도 돼요. 움직임 반대로 갔을 때는. 왜 그러냐면 이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변하면 가격이 변해요. 변하는데 수요가 변할 때는 같은 방향으로 가요. 근데 공급이 변할 때는 반대 방향으로 가요.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수요 증가하죠. 가격 상승하죠. 수요가 감소하죠. 가격 하락해요. 움직임이 같이 가잖아요. 근데 여기 공급은 반대예요.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해요.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상승해요. 그러니까 이 가격은 공급이 움직일 때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성질이 있고요. 수요가 움직일 때는 같은 방향으로 가요. 근데 여기 명시가 하나는 증가하고 하나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감소. 움직임이 반대로 나와 있죠. 그때는 구별이 선뜻 구별이 안 되면 수요 보고 판단하면 돼요. 그럼 가격은 뭐 한다고? 상승한다고. 그러면 수요의 증가하고요. 공급의 감소가 동일하대요. 그죠? 그러면 양은 어떻게 돼요? 불변이 나고요. 가격은? 가격은 상승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 얘네 지금 움직임이 같이 가죠. 같이 가면 이건 아는 거예요. 양은. 이것만 어느 게 더 많이 증가했고 어느 게 더 많이 감소했는지가 알려줘야지만 우리가 가격을 구별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 조건 자체가 무슨 조건이에요? 초과 수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은 무조건 상승하는 거예요. 양에 대한 것만 우리에게 알려줘야 돼요.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같으면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이 상태에서 수요가 뭐 했다는 거예요? 증가했는데 공급은 어떻게 됐다? 감소했다. 그죠? 그러면은 초과 수요 상태니까 양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뭐만? 가격만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균형점이 위로, 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만 이렇게 올라가는 케이스죠. 이렇게. 근데 왜 그림 그리는 거에 대해서 별로 권하지 않는 이유는 또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리면 또 각도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시험장이 자갖고 들어갈 수도 없고 이게 매년 나온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얘기잖아요.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감소보다 크대요. 그죠? 그러면 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알려주잖아요. 증가가 감소보다 크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수요는 100에서 150으로 늘어났는데 공급은 100에서 90으로 줄었다고요. 그러면 줄어든 양이 마이너스 10이죠. 네, 늘어난 양이 50이잖아요. 그럼 거래량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늘었을 거 아니에요.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 하는 거예요? 가격은? 이거 상승하는 거죠. 이해하시겠나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도 이렇게 보시면은 수요의 증가보다 공급의 감소가 크대요. 그러면 양은 어떻게 돼요? 감소가 증가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얘는 감소하는 거예요. 가격은? 상승한다니까요. 이게 무슨 조건이라고요? 초과 수요 조건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은 계속 줄어든대요. 그럼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변화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에? 외우지 않고. 그러면 반대로 수요는 감소하고요. 공급은 증가한대요. 그러면 이 조건이 무슨 상황을 나타내겠어요? 수요는 계속 줄어드는데 공급은 계속 늘어난대요. 그럼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계속 많아지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럼 무슨 상태? 초과 공급이에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은 하락하는 거예요. 양은? 알 수가 없죠. 어느 게 더 많이 줄었고 증가했는지가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수요에 감소하고요. 공급의 증가가 어떻게 돼요? 같대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돼요? 가격은 하락하는 거예요. 이 조건만 생각하세요. 무슨 조건이에요? 초과 공급 상황이니까. 양은 불변이죠. 이해하시겠나요? 그다음에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대요. 그죠? 그래도 무슨 상황이겠어요? 그 초과 공급인 거예요. 그럼 얘는 당연히 뭐 하는 거예요? 하락. 양은 감소가 증가보다 크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은 어떻게 돼요? 감소한다고요. 여기서 알려준다고요. 조건에서 감소가 뭐보다 크다고 증가보다 크다고 그럼 거래량은 줄은 거예요. 근데 수요의 감소보다 공급의 증가가 크대요. 그죠? 그럼 역시 이 상태도 무슨 상태? 초과 공급이니까 가격은 하락하는 거예요. 양은 어떻게 되느냐? 증가가 감소보다 크니까 거래량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똑같잖아요. 이건 알잖아요. 뭐는? 가격은. 얘네하고 반대죠. 여기는 양은 알잖아요. 근데 뭐를 몰랐던 거예요? 가격에 대해서. 근데 여기는 거꾸로 가격은 알죠. 네. 근데 뭐가? 양을 몰랐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움직임이 반대로 가면 가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같이 움직이면은 양의 변화는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죠? 가격에 대한 거는 초과 수요냐, 초과 공급이냐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자, 그런데 요거는 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나중에 또 하셔야 되냐면,
86페이지에 가시면 거기 중간 밑에 4번에 수요 공급 변화에 의한 가격 변화율과 균형량의 변화에서 별표 해놨죠. 예. 그게 이제 탄력성도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를 좀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무슨 상태냐면 균형 상태예요. 그죠? 자, 균형 상태에서 이렇게 수요가 증가했어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하겠죠. 상승할 때 그 상승폭의 크기는 이 공급의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틀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요. 그죠? 그러면 S가 있고 S1이 있죠. 예, 그럼 우리가 지난번에 기울기를 갖고 판단할 때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이고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S가 있고 S1이 있으면 어느 게 기울기가 더 완만해요? 그럼 얘는 탄력적이죠. 그럼 얘는 비탄력적이죠. 그러면 비탄력적일 때가 가격 변화가 커요. 수요가 증가할 때 비탄력적이면 가격이 여기까지 올라가요. 근데 탄력적이면 여기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가격 변화율은 어떨 때가 크다? 비탄력적일 때. 그러면 틀림없이 균형 상태에서 수요나 공급이 이동하겠죠. 이동할 때 각각의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가격 변화율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시. 요즘은 여기서 출제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비탄력적일 때가 가격 변화율이 크다라는 거는 가격이 오르면 더 오르고요. 내리면 더 내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거를 뭐로 알 수 있냐면 이런 거죠. 자, 균형 상태에서 뭐가 증가했대요?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하는 거예요. 상승하는데 이때 공급이 비탄력적이죠. 비탄력적이면 이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뭐냐면 수요는 늘어나더라도 생산을 쉽게 늘릴 수 없는 재화 있죠. 예, 이럴 때는 이제 이런 변화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탄력성하고 여기 이제 정리하시면은 그 여기 나오면은 맞출 수 있어요. 바로. 제일 잘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빼요.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그러면 틀리겠죠. 예, 이거 가지고 여러분 시험에서 한 5번 정도 나왔어요. 그 중에 한 2번 정도를 답으로 줬어요. 예, 그러면 이제 알면 쉬운 거예요. 알면. 탁 나오면 눈에 확 들어온다니까요. 그럼 어렵지가 않다고요. 그죠? 간단한 애들이에요. 이거. 나중에 이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쉬었다가, 예, 우리가 이 부분 또 정리해볼게요.